안녕하세요, 여러분. 헤일리입니다. 한창 속건조로 고민이 많을 분들을 위한 토너 사용법. 근데 이제 토니모리 모찌 토너를 곁들인 영상 시작할게요. 누적 판매 수만 100만 개인 토니모리 모찌 토너. 히알루론산, 세라마이드, 판테놀, 병풀 추출물이 함유되어 보습, 진정은 물론 피부 장벽 강화에도 탁월한 토너인데요. 순한 성분만 사용했다는 착한 가격의 대용량 가성비 토너로 민감하고 예민한 분들에게도 쓰기 좋은 속보습을 잡아주는 토너예요. 4월 한 달간 올영에서만 대용량 가성비 기획 세트로 500ml 플러스 100ml 총 600ml가 12,000원에 판매되고 있다니까 얼른 겟하셔서 오늘 소개하는 영상 참고하셔서 속보습 꽉 잡아보세요. 먼저 기본적으로 닥토를 많이 하시죠? 닥토는 화장솜에 토너를 적셔 피부결을 부드럽게 닦아내는 방법으로 세안 후 피부에 남아있는 노폐물이나 각질 등을 정돈해주는 방법이에요. 물 같은 토너로 많이 진행하게 되는 방법이지만 모찌 토너로 진행하게 될 경우 보습감과 함께 피부결을 정돈할 수 있어서 세안 직후 가장 자주 하는 방법입니다. 흡토 또는 찹토라고 불리는 토너를 직접 바르는 방법은 약간 점성이 있거나 너무 묽지 않은 제형의 토너로 많이 하는 방법이에요. 세럼이나 앰플 단계 전에 이렇게 속건조를 살짝 잡아주면 왠지 다음 단계 제품의 흡수도 좀 더 도와주는 것 같더라고요. 보통 두세 번 레이어해준 뒤 세럼 또는 앰플을 덧발라주지만 이 단계가 귀찮을 경우 대여섯 번 레이어해준 뒤 바로 크림 단계에서 마무리합니다. 토너팩은 요즘 토너패드가 워낙 잘 나와서 패드로도 많이 하시는데요. 모찌 토너같이 바르기도 좋은 토너는 보습감이 더 좋은 것 같아서 토너팩은 주로 이런 제형으로 많이 진행하게 되더라고요. 토너팩 전용 화장솜에 충분히 적셔준 뒤 피부에 붙여서 약 5분간 진행해줍니다. 너무 오랜 시간 붙여둬도 크게 다르진 않아서 무리하지 않고 딱 5분간만 권장할게요. 5분이 지난 뒤에는 붙여두었던 화장솜을 떼어 피부결을 가볍게 정돈하며 마무리합니다. 미스트로 써도 좋지만 저는 미스트로는 잘 활용하지 않아요. 그러느니 차라리 찹토를 해줍니다. 효과가 확실하거든요.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저는 퍼프에 살짝 적셔준 뒤에 베이스 제품과 함께 사용하기도 합니다. 좀 더 촉촉하고 보습감이 날아가지 않아요. 유분감이 많은 토너도 아니어서 이렇게 해주고 나면 좀 더 쫀쫀쫀쫀한 느낌의 베이스를 완성할 수 있더라고요. 자, 오늘 제가 보여드린 모찌 토너 사용법이 마음에 드셨나요? 혹시 속건조 때문에 아직도 고생하고 계신다면 어서 올영에서 모찌 토너를 겟해와서 이 영상을 보고 속보습 루틴을 실천해보세요. 푸석하고 건조한 피부가 어느새 쫀쫀쫀쫀하게 변신해 있을 거예요. 성공을 빕니다. 안녕!